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사는 행성으로 알려진 지구.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지구 내부에 또 다른 문명이 있고 그 세계에 또 다른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읽은 SF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허무맹랑합니다. 허무맹랑해요. 정말로 황당무계한 이야기지만요. 지구 속에 또 다른 문명과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 내부가 내외 뭐 멘틀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이 비어 있으며 그곳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일명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들의 주장은 상상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악설일지 지구 공동설의 실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는 크기에 비해 질량이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지구는 표면적이 약 5억 1천만 제곱킬로미터에 질량은 약 60헤톤인데요. 그야말로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구가 크기에 비해 생각보다 가볍다고 한다면서 이들은 지구 내부가 비어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뭐 질량이 작다고 해서 지구 속이 비어있다라고 단정 내리기에는 근거가 너무 부실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뭐 다른 건 뭐 없습니까? 설마 그것만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1968년 11월 23일 기상위성 에사가 찍었다고 알려진 북극해의 사진인데요. 누가 저기다 구멍 뚫어놨네요? 자, 북극해에 존재하는 저 미스터리 존.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저 구멍이 북극해 구멍난 부분이 지구 속과 밖을 통하게 하는 입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1997년 1월 미국과 러시아가 40여 년 동안 군사 목적으로 수집한 북극해 비밀 정보를 공개. 자, 그렇게 그린란드와 노르웨이 북단 사이의 북극해에서 물이 빠지는 통로인 굴뚝의 존재가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아, 진짜 뭐가 있나 그런 줄 아네? 정말 믿기 힘들지만요. 지구 내부에 다녀왔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그곳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는 키가 3m 이상 되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노르웨이 출신 올랍 얀센이라는 남성은 북극해로 향하던 도중 우연히 지구 내부로 들어갔고 2년 반 동안 살다 나왔다면 생생한 경험담을 전했는데요. 그가 목격한 지구 내부의 세상의 모습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곳에 사는 인간의 수명은 무제한! 그리고 나이도 본인 스스로 설정 가능! 뿐만 아니라 문화와 과학은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곳보다 수천 년 앞서 나가 있고 공룡과 같은 멸종 동물이 그 세계에는 아직 존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 지구 공동설에 대한 논란을 가장 확실히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지각을 뚫고 직접 지구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지만요. 지각의 평균 두께는 35km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뚫은 지각의 한계는 12km에 불과해서요. 그래요? 지구 공동설을 직접 봐서 눈으로 확인하는 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과연 지구 속에 또 다른 지구는 실존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호기심 어린 상상력의 결과물일까요? 역시 19위야. 정말 뺏을 수가 없는 19위였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18위 공개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북극, 남극 양쪽으로 한번 치고 갑니다. 남극입니까? 남극입니다. 아, 이게 헤드라인만 봐도 저랑 크게 다른 게 없는데요. 좀 나아요. 들어보시면 19에서 18이 정도 납니다. 현재 약 4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출현한 것으로 알려진 인류. 그런데 말입니다. 일각에서 최초의 인류와 문명이 등장한 곳이 이곳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륙의 연평균 기온 영하 55도,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원시 대륙이라 불리는 남극입니다. 아니, 사실 지금도 혹한의 환경으로 일부 연구원만 연구 목적으로 상주하고 있는데 저기서 사실 문명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저렇게 추운 곳에서. 2012년 9월 전 세계 언론에서 보도된 충격적인 내용. 남극에서 피라미드 발견!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어떤 문명이 존재한 적이 없다고 알려진 남극에서 인공 구조물인 피라미드가 발견됐다? 이게 바로 사라진 초고대 문명과 우리가 모르는 인류가 남극에 존재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이상하긴 하다. 자, 일부 과학자들은 날씨 변화가 심한 남극에서 오랜 세월 침식되면서 이 피라미드 모양을 갖추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부분 산은 험준한 산맥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극에서 발견된 피라미드는 평평한 지형에 있기 때문에 자연 형성된 산이 아니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산맥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주변이 다 평평합니다, 지금. 그러면 증거를 좀 더 주시면 제가 그래요?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요 정도로 남극 대륙에 고대 문명이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2012년 8월 네이처에 따르면요, 남극의 암석을 조사해 봤더니 무려 1500만 년 전 남극 대륙에 야자수 숲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남극이 지금과 달리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아열대 기후였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당시 존재했던 초고대 문명의 인류가 이 피라미드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아프리카에 등장했다라고 추정되는 게 한 400만 년 전이라고 보면, 만약에 이제 1500만 년 전에 남극 인류가 있었다면 인류의 기원의 역사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네. 게다가 2018년에는 남극 대륙에 존재했던 고대 인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남극 대륙 아래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바로 SNS에 게재된 한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남극 빙하에 90m에 달하는 구멍을 뚫은 뒤 얼음 조각을 던졌습니다. 이때 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어? 약간 총소리? 이펙트? 이펙트 같은 소리가 났죠? 총소리? 마치 누군가가 위협을 느끼고 자신들만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총을 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남극의 대륙 아래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찾은 문명의 역사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17일 공개합니다. 자, 두 기자님은 미제 파라다이스, 바닷속으로 사라진 전설의 대륙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틀란티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를 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 저편에 아주 큰 아틀란티스라는 섬이 있다. 사방에 금과 은 등으로 부가 넘쳤고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대군대국이다. 하지만 아틀란티스는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침몰,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서에도 나오니까 사실 뭐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땅이 아니라 정말 분명히 기록된 게 있으니까 우리가 다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은 많이 되는 건데 만약에 아틀란티스가 실존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4대 문명보다 훨씬 전에 그렇죠.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전 세계 수많은 고고학자, 역사가들이 아틀란티스를 찾아 대탐험, 대서양, 모로코의 사하라, 심지어 버뮤다 삼각지대까지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아틀란티스의 실체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후보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하마 제도의 작은 섬, 비미니. 여기서 아틀란티스 뭐 유적이라도 발견된 겁니까? 아하. 자, 먼저 비미니 섬이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근거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비미니 섬 인근 바닷속에서 도로가 발견됐습니다. 도로요? 일명 비미니 로드라고 불리는 이곳은 평균 길이가 2m고요. 높이가 약 0.5m, 무게가 1톤가량 되는 네모난 돌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약 630m 거리까지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을 발견한 밸런타인 박사는 비미니 로드가 최소 6,000년에서 12,000년 전에 만들어진 인공도로라고 발표. 일각에서는 이 비미니 로드가 아틀란티스로 가는 통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자연현상입니까? 저거는 진짜 자연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전 말이 안 돼요. 너무 균질하긴 하네요. 그렇죠. 아니, 바닷속에 그것도 한 10,000년 전에 인공도로가 있다. 사람이 만든 도로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진짜 우리가 몰랐던 문명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뭔가 더 증거가 나와야지만 이게 좀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결정적인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인 에드가 케이시. 그는 1929년 주식시장 붕괴와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과 소련의 몰락까지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런 그의 또 다른 예언. 1968년 바하마 해역에서 아틀란티스 대륙이 바다 위로 솟아오를 것이오. 음? 아니 뭐 아직까지도 솟아오르진 않았는데 이 예언이 왜 중요한 증거라는 거죠? 비미니 섬이 위치한 곳이 바로 바하마 해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결정적으로 비미니 로드가 처음 발견된 시기가 바로 1968년이었습니다. 어? 아니 그러니까 떠오른다는 게 이게 물 위에 뜬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한테 발견된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게도 그렇죠. 해석할 수 있죠. 어허.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신기하긴 한데 네. 이거는 약간 저 예언가의 영역이지 이게 뭐 과학적인 근거는 아니잖아요. 뭔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인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가설을 준비했어요. 바로 아틀란티스가 현재 카리브해 쿠바 일대에 존재했다는 주장입니다. 쿠바 아틀란티스 설을 제기한 이는 영국의 유명 역사 작가인 앤드류 콜린스. 그는 전 세계 각지의 고대 문명 유적지, 신화와 플라톤의 기록을 연구해 추리했습니다.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첫 번째 근거. 아틀란티스는 리비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큰 거대한 대륙이다. 사람들은 플라톤의 대화편에 기록된 이 문장을 아틀란티스의 대륙 크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콜린스는 그리스어의 보다 큰이라는 단어가 중간에라는 단어와 유사하다고 생각, 아틀란티스 대륙을 리비아와 아시아의 중간 위치인 카리브해 지역으로 추측했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이기 때문에 리비아와 아시아의 중간 위치를 카리브해로 추측한 것이죠. 근데 또 왜 하필 쿠바예요?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근거 두 번째입니다. 큰 산맥이 찾아온 폭풍으로부터 아틀란티스 대평원을 보호했다. 폴린스는 플라톤이 말한 산맥이 쿠바의 과니구아니코 산맥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매년 겨울이면 북쪽 할렌 전선이 쿠바 대륙으로 불어닥치는데 과니구아니코 산맥이 북풍을 막아서 쿠바의 서쪽 평원 작물들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겠지만 북풍 막는 산맥은 너무 많죠. 아니 산맥 중에 많다. 바람을 안 막는 산맥이 없죠. 없지 산맥. 그래요. 무조건 근거 좀 부족해야지. 근거 부족하다. 네. 자 이번에 진짜 확실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근거 세 번째. 콜린스가 주목한 멕시코 신화 뱀의 사람. 뱀의 사람 동쪽의 아스틀란에서 건너 일곱 개의 동굴에 우두머리를 짓고서. 콜린스는 신화에 언급된 아스틀란이 아틀란티스와 어원이 같으며 신화 속 동굴이 바로 쿠바 푼타델 에스테 1호 동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동굴에 동심원이 연속적으로 고리를 이루며 그 옆으로 S자 모양의 꼬리가 나온 암각화가 있습니다. 네. 콜린스는 이것을 혜성으로 추측. 고대인들이 혜성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의 뱀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멕시코 신화 속 뱀의 사람들의 고향인 아틀란티스를 쿠바로 해석을 했습니다. 암각화가 근데 너무 생생하다. 누가 그려놓은 것처럼. 우리가 벽화 많이 봤는데 저렇게까지 선명한 벽화 잘 없잖아요. 하지만 아틀란티스가 쿠바였다는 콜린스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설과 추론일 뿐이다 라며 반박을 했는데요. 도무지 찾을 수 없어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된 사라진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 그것은 플라톤의 상상이 만든 전설의 섬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과연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곳일까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15일 공개합니다. 신화 속 이것이 실제 있다? 영화 인디애나 존스 속 고대 유적지들에는 침입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설치된 무시무시한 함정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화 속에나 등장할 법한 쉽게 사람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고대 유적의 함정이 터키에서 발견됐습니다. 2013년 4월 이탈리아의 한 대학교 고고학과 프란체스코 단드리아 교수 연구팀은 터키 남서부 파무칼레 인근에 폐허가 된 한 사원의 유적을 탐사하던 중 섬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 왜 새들이 여기에 다 죽어있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새들이 아무런 외상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그 기이한 현상을 조사하던 연구팀은 이 동굴의 입구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지옥의 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 머리 새 딸린 개 있는 지옥의 문이요? 케르베로스. 케르베로스.
연구팀이 그렇게 추측한 이유. 기원전에 활동했던 그리스 역사학자였던 스트라본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지옥의 문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곳은 안개와 지로 가득 차 있어서 간신히 앞을 불고 있다. 또한 어떤 동물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데 참사를 떨어뜨려 보니 곧장 죽는 것을 목격했다. 그 증기가 뭔가 독가스 질식사죠. 그렇다고 한다면 입구에 있는 새도 이런 이제 독가스 때문에 죽은 거. 뭐 그렇게 추측을 해야 되나? 자, 그래서 2018년에 독일의 한 대학교 연구팀이 가스 분석기를 사용해 동굴을 탐색을 해봤습니다. 에헤? 그 결과 동굴의 가장 아래쪽은 무려 91%에 달하는 고농축 이산화탄소가 낮게 깔려 있다고 하고요. 오, 독가스 많네. 그렇죠. 동굴 입구 근처에서도 최대 53% 정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야, 아니 53%면 질식사하죠. 높긴 높아요. 되게 높을 수 있죠. 90%는 고농축입니다. 연구팀은 사원터, 욕조, 계단 등도 발견됐으며 이들 유적도 고대 신화의 묘사와 일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이 동굴 근처에서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 하데스와 그의 아내 코레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해리석 기둥을 발견. 이 동굴을 조사하던 프란체스코 교수는 과거 성직자들이 이 동굴에서 동물들을 죽이고 신을 모시는 제사를 지냈을 것으로 추측. 이 동굴은 하데스, 명왕성의 이름을 따 플루토니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지옥이 과연 이 문을 지나면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로 알려진 허균의 홍길동전.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소설 속 홍길동은 이상향을 꿈꾸며 조선을 떠나 율도국을 세우죠. 그런데 홍길동이 세운 국가 율도국이 사실은 실존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홍길동전은 원래 실존 인물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 소설이잖아요. 아니, 역사서에 언급은 돼요. 그 당시 의적이 있었고 홍길동이라고 부른다. 아,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께 새로운 가설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는 하나의 가설이기 때문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국내 한 역사 전문 작가에 따르면요, 이 율도국이 실존했으며 심지어 그 율도국의 위치가 지금의 대마도라는 겁니다. 아, 정말? 오. 대마도가 율도국이라고요? 그렇죠. 저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요? 근거가 뭐 있습니까? 지금부터 율도국이 대마도라는 가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 주목할 것은요, 여러분, 해류의 흐름입니다. 쿠로시오 해류의 한 줄기가 이 대마도를 거쳐서 한반도 동쪽을 따라 우리나라 북쪽으로 향하는 동안 난류를 형성하고요. 우리나라 북쪽에서 동해로 향하는 북한 한류와 교류. 자, 이런 해류와 계절풍의 흐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함경도에서 배를 띄우면 자연스럽게 대마도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해류 타고? 그렇죠. 아, 진짜요? 근데 뭐 이것만으로 대마도를 율도국이라고 부르기는? 그렇지. 부산대. 자, 율도국 대마도설의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서 보사기에는 대마도를 항구섬 혹은 나루섬이라는 뜻을 가진 이 진도라고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 나루진 글자에서 삼수변을 일단 빼보자. 이 삼수변을 빼면 굿율자가 되죠. 굿율. 예. 그래서 추측하기를 홍길동이 대마도에서 왔을 때 항구에서 교역하러 온 일본인을 만나게 됐고 필담으로 섬 이름을 물었는데 일본인이 실수로 율도라고 알려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하. 글자로만 생각하면 말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이 또 있는데요. 현무사, 우리 친구야 친구 할 때 친구라는 단어. 뭔데? 자, 대마도에서는 일본 본토와는 달리 우리나라처럼 친구를 친구라는 발음으로 부릅니다. 도무다치가 아니고? 도무다치 안 써요. 어? 근데 대마도 사람들 지금 이 말을 대마도 사투리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어쨌거나 사투리처럼 그 지역에서만 내려오는 말인 건데. 그럼요. 사투리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 그 오래 전에 누군가가 이 말을 어딘가에서 배워왔다는 거잖아요. 그 역사적 배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네요. 과연 가상국가 율도국은 실존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대마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13위를 공개합니다. 잃어버린 대륙을 찾아서.
자, 잃어버린 대륙은 영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할 정도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죠. 그런데 영화 속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잃어버린 대륙의 흔적이 이 모리셔스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2013년 모리셔스 섬에서 학술 연구 중이던 노르웨이 오슬로대 연구진은요, 해안에서 채취한 현무암 모래에서 존재할 수 없는 역사의 흔적을 발견하며 들뜬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이곳은 과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인도 대륙의 다리 역할을 했던 잃어버린 대륙의 흔적입니다. 뭘 발견했길래 또 잃어버린 대륙의 흔적이라고까지 했지? 자, 연구진이 발견한 것은 바로 최대 19억 년 전에 형성된 광물 지르콘입니다. 아니, 지르콘은 요새 네네. 히토리의 일종으로 사실 공업에 되게 중요한 재료로 쓰이거든요. 근데 저게 왜 잃어버린 대륙의 흔적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요, 바로 연대입니다. 모리셔스 섬은 900만 년 전 용암 분출로 형성된 섬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900만 년 전에 형성된 모리셔스 섬에서 그보다 무려 18억 9,100만 년이나 앞선 광물 지르콘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아, 그건 이상하네. 그래서 당시 연구팀은 이 지르콘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잃어버린 대륙의 파편이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잠시 학창 시절의 기억을 소환해 보시죠. 과거 2억 5천만 년 전 이 판게아라는 하나의 대륙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분리되고 이동해 현재 7대륙이 되었다는 대륙 이동설과 판구조론을 배웠던 기억이 나시죠? 기억납니다. 자, 연구자들은 인도와 모리셔스가 분리될 때 기다랗게 늘어난 땅덩어리가 끊기면서 그 조각이 인도양 밑으로 가라앉았고 그 위에서 화산이 분출되며 형성된 섬이 모리셔스라고 주장. 들린. 그래서 모리셔스 아래에 묻혀있는 잃어버린 대륙을 모리티아라고 명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륙 이동설이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대륙의 실마리를 하나씩 찾다 보면 언젠가 우리 지구에 대한 비밀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은 폴란드 고고학팀을 충격에 빠뜨린 사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어허, 이게 뭐 어쨌든 글씨가 뭐 잔뜩 써있네요. 아, 역시 오 기자는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빽하게. 네. 아, 글씨는 뭐 당연히 읽지 않았을까요? 전 기자가 이게 뭐지 하는 사이에 이게 뭐지가 뭐냐면 저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뭐 글씨는 줄, 당연히 있고 한 줄이라도 좀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뭐 날씨가 화창한 편이었다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요? 근데 여기다 왜 이렇게 다 써놨지? 저 글들을. 이곳은 아프리카 수단 북부의 나일 계곡의 한 유적지에서 발굴된 지하실입니다. 어허. 벽면 가득 적힌 알 수 없는 글씨와 함께 발견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일곱 구의 니라. 와. 이 지하실을 연구한 폴란드 고고학팀은 미라들과 벽의 비문은 악령을 쫓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저렇게 긴 글들을 왜 써놨겠습니까? 날씨 얘기했다면서요. 아니, 날씨가 화창한 데 비해서 여기 기운이 심상치 않다고 써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 폴란드의 고고학팀은 발견 당시 미라들이 모두 예복을 입었고 일부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는 점에 주목했어요. 이 지하실을 1113년에 사망한 트리니티 수도원의 대주교 게오르기오스와 성직자들의 무덤으로 추측. 마쿠리아 왕국에서 가장 강성했던 왕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이건 또 다른 얘긴데. 마쿠리아 왕국은 뭐예요? 마쿠리아 왕국은 모르죠. 전 처음 들어봐요. 뭐 어디예요 이게? 마쿠리아 왕국은 뭐 지금은 사라진 문명으로요. 예. 5세기 후반에 현재 수단 북부와 이집트 남부에 건립된 기독교 국가인데요. 기독교. 수도인 고대 동골라를 중심으로 거대한 건물을 새롭게 건립하고 벽화와 공예 예술이 발달. 와. 약 900년 동안 왕국이 번성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너무 모르잖아요. 900년이면 사실 뭐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신라 정도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좀 생소한데 사실 미라들이 지키는 왕은 그럼 누군지 알려졌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마쿠리아 왕국은 1365년에 일어난 내전으로 왕조가 쇠락 그리고 1560년대에 오스만 제국에 점령당하며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그리스어와 콥트어로 작성돼 있는 벽의 비문들을 조사한 결과
하느님과 천사의 이름, 주기도문 등 성경 복음서 일부와 성모 마리아의 마지막 기도문으로 해석. 하지만 미라들이 지키는 무덤의 주인, 마쿠리아 왕의 정체는 물론 마쿠리아 왕국 역사의 많은 부분이 현재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까지 아예 자료가 없다라는 게 사라진 문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의문이긴 하네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싶고 11위 공개합니다. 모모모 진화의 잃어버린 고리. 언어 내생남 두 분께 퀴즈 나갑니다. 네네. 혹시 세계의 언어, 알파벳, 이 알파벳의 기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리스! 당연하잖아. 그리스. 아니, 알파벳이란 말 자체가 알파베타. 그래, 알파벳인 것 같아. 오, 그리스. 그러니까 그렇게들 많이 알려져 있죠.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어딘가요? 그리스 아니라고.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지금부터 잃어버린 알파벳의 기원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라키시. 2018년 이곳에서 약 3,5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토기 파편이 발견됐습니다. 이 토기 위에 뭔가 적혀있는 거 보이십니까? 어디? 저거 약간 수메르 때 봤던 것 같아요. 문자네, 문자. 자, 이 문자가 바로 알파벳 연대기의 비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음소 문자는 이집트 서부 사막의 바위와 시나이반도 남부의 광산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그 연대가 기원전 1900년에서 1800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 음소 문자는 가나안 광부들에 의해 기원전 1300년에서 1200년경에 가나안 지역에 퍼진 것으로 추정되고요. 예? 가장 오래된 음소 문자와 가나안에서 발견된 문자 사이에 대략 500년의 차이가 존재해서 알파벳 기원에 대해 풀리지 않은 잃어버린 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기의 문자를 발견한 오스트리아 고고학 연구팀은 토기에 적힌 문자는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에서 발견된 글자들과 이후 가나안에서 발견된 문자 사이의 연결 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파벳 발전의 연대기가 이제 약간 그 퍼즐 맞춰지는 것 같은데. 맞춰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뭐 확실하게 우리나라 뭐 훈민정음 해례본 같이 이거는 뭐 어느 날 무슨 뜻으로 만들었다 딱 있으면 명확하잖아요. 아, 이거 조선 아닙니까? 그래서 한글날도 우리가 하나예요, 그런 게. 그럼 우리 문자 우리밖에 하나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한글이 우수한 거고. 그럼. 아니 제가 우수하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뜻이 해석이 됐습니까? 그래야 문자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죠. 네. 토기 파편의 문자를 해석한 예루살렘 히브리대의 금석학자 하가이 미스가브에 따르면요. 첫 줄에 쓰인 세 개의 문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노예 또는 하인을 뜻하는 에베드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노예를 의미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을 했고요. 두 번째 줄은 히브리어로 과일즙이나 꿀을 의미하는 누페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그 저 토기니까. 그러니까 이거 누구 꿀따지게 만지 마 이거 이런 거잖아. 이름 써놓은 거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토기 파편에 기록된 문자의 수가 적고요. 발견된 사료가 아직 많지 않아서 아직 알파벳의 기원에 대한 수수께끼가 완벽하게 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열쇠를 찾는다면 어쩌면 알파벳의 기원을 푸는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11을 공개합니다. 인디아나 존스 모모모 신의 도시. 고대 문명과 전설의 왕국을 찾아 전 세계로 모험을 떠났던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가 마야 문명의 잃어버린 크리스탈 왕국을 발견했듯이 이번엔 저와 함께 잃어버린 도시 화이트 시티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오, 화이트 시티? 화이트 시티는 뭐죠? 처음 들어보는데? 건축물들이 모두 하얀색이라 화이트 시티라 불리는 이곳은요. 수백 년 전 중앙 아메리카 일대에서 신비로운 낙원인 그곳에 들어선 사람은 다시는 세상에 못 돌아온다. 그리고 16세기 중남미 아스테카 문명을 정복한 탐험가 에르난 코르테스의 편지에서 그 존재를 처음으로 언급. 그 뒤 많은 고고학자들은 반인 반묘, 원숭이 신이 지배하는 화이트 도시가 존재했다고 여겼고요. 아, 이건 진짜 인디아나 존스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내용이네요. 와, 신비롭지 않습니까? 되게 이쁘게. 네. 자, 그리고 드디어 2015년 미국과 온두라스의 합동 탐사대는요. 특수부대의 도움을 받아 하늘길로만 접근할 수 있는 온두라스 모스키티아 지역 밀림에서 레이저 스캔 기술을 통해 전설 속 화이트 시티의 흔적을 확인해. 원숭이 같긴 하네.
근데 난 이건 뭐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거는 그 주술적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숭배의 대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원숭이일 수도 있고 원숭이 신을 모시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아까 언급이 됐죠. 네. 원숭이 신을 위한 제사를 지낼 때 갖다 놓는 어떤 형상물일 수도 있고. 오, 신기하다. 이 탐사대는 이곳에서 샤머니즘 문명의 흔적인 반인반수의 돌 조각을 비롯 10에서 14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뱀과 새 등으로 장식한 조각 50여 개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 즉 권력 계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피라미드까지 발견됐습니다. 저 왼쪽 위에 토기 파편같이 보이는 걸 보면 저거는 상당히 정교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문양이 네. 저 정도 장식이 있다는 건 약간 계급사회가... 그렇죠. 무엇보다 피라미드 같은 거 세우려면 계급이 높은 사람이 강제로 시키지 않는 한 그런 큰 걸 만들 수 없습니다. 인력을 동원하지 않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유물들이 거의 약 1000년 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형이 잘 보존된 상태였고요. 뿐만 아니라 탐사대를 이끈 고고학자 크리스토퍼 피셔에 따르면 이 유물들은 단순한 잃어버린 도시가 아니라 프리 콜롬비안 문명을 상징합니다. 아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아서 그래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보존 상태가 너무 좋죠. 멋이 그렇죠. 굉장하네요. 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9위를 공개합니다. 모래 속 잃어버린 도시 발견. 6세기경 페르시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담은 설화 아라비안 나이트. 이번에 저와 함께 떠날 곳은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풍요의 도시로 등장하는 오만의 전설 속 고대 도시, 바로 우바르입니다. 전설에 따르면요, 우바르는 당시 금만큼 가치가 컸던 약재이자 향료인 유향의 교역으로 화려하게 번성하면서 일명 환상의 도시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사치와 타락에 젖은 주민들의 모습에 노여워한 신이 한순간에 도시를 모래 속에 묻어버렸고 이후에 사라진 사막의 아틀란티스라고 전해졌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도시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정말 우바르가 그저 전설 속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만 1992년 우바르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거 뭐 전설 속의 얘기가 아니라 도시가 실제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뭐지? 1992년 레드셋 위성의 원격 감지 레이더가 포착한 무언가. 이것이 모래 속에 파묻혀 있던 우바르의 발견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저게 나온 거네. 저 길이? 예. 네. 그리고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만 남부 살랄라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사막에서 우바르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됐는데요. 이후 계속된 조사 끝에 우바르와 예멘 동부를 잇는 일명 인센스 로드 유향길과요. 유향을 나르던 아랍 상인들이 이정표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30여 개의 석합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아, 뭐 실크로드 같이 뭐 그런 게 있었네. 향로드네, 향로드. 유향으로 번성했던 게 맞긴 한가 봐요. 근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 모래에 이렇게 파묻혔다는 게 가능한가요, 이게? 조사 결과 우바르가 들어섰던 곳의 지하에서 거대한 석회암 동굴이 발견됐고요. 1세기 무렵 폭우가 쏟아지자 결국 석회암 동굴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도시가 땅 밑으로 꺼져버렸던 겁니다. 석회가 물에 약하니까 주저앉은 거네요. 저 당시에 만약에 저런 일이 있다면 저걸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냥 신이 덮었다라고. 그치, 옛날에 그런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했겠어요? 과학적으로 모르니까 신이 분노한 줄 알고. 하루아침에 도시가 주저앉아버리니까. 뭐. 전설로만 전해졌던 고대 도시 우바르. 과연 싱크홀에 묻히기 전 우바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싶고 8위 공개합니다. 트로이 전쟁의 산물 이것 발견. 트로이 전쟁을 그린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를 각색, 배우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스 역을 맡아 사상 최대의 대격전을 벌였던 영화 트로이 기억하시죠? 너무 재밌었어. 너무 리얼하게 잘 그렸어. 뭐 영화로도 많이 알려지고 그리스 신화로도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이 트로이 성을 열기 위해서 오디세우스가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서 함락을 시켰다. 그렇죠. 이게 트로이의 목마인데. 그렇죠. 이게 실화 아닙니까? 고대 그리스 영웅 서사시에 등장하는 트로이 전쟁은 1870년 독일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이 트로이의 흔적을 발견하며 트로이 전쟁 역시 신화가 아닌 역사였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는데요. 그런데 트로이 전쟁이 실제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또 하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전설처럼 전해졌던 트로이 전쟁의 산물, 고대 도시 테네아. 그런데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전설의 도시 테네아의 흔적이 실제로 발견된 겁니다. 트로이라는 곳은 유적들이 발굴되면서 실존 지역으로 확인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증거가 더 나왔다는 거잖아요. 2018년 그리스 문화부에 따르면 672제곱미터 면적의 유적지를 발견. 테네아 형식으로 추정되는 문과 대리석, 거주 공간과 도로를 비롯해서요. 무덤에서는 보석, 장신구, 200개 도금된 노잣돈 등 도시의 부유함을 상징하는 유물들이 출토됐습니다. 번성했네. 과거에 저 정도라면 엄청나게 번성한 거죠. 근데 저게 테네아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 도시가? 좋은 질문입니다. 뭐 테네아가 새겨져 있든가. 그간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던 무늬가 새겨져 있는 도자기 형식과는 다른 심플한 디자인의 도자기가 함께 발견됐고요. 그리고 두 명의 태아가 담긴 항아리까지 출토.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인근에 위치한 고대 미케네, 코린트 등 그리스인들의 매장 방식과는 다른 독자적인 형식이며 테네아만의 문화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발굴 책임자 엘레니 코르카에 따르면 테네아는 신화를 역사로 만들 뿐 아니라 그레코로만 시대의 환상적인 문화의 성취입니다. 라며 트로이 전쟁이 단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역사가 된 신화 속 트로이 전쟁. 어쩌면 많은 전설 속 이야기는 신화를 가장한 인류의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지구상의 대륙이 몇 개죠? 5대양 6대주 아닙니까? 5대양 6대주 남극까지 7대륙입니다. 자, 그런데 1995년 미국의 지구물리학자 브루스 앤딕트는요. 현재 8번째 대륙이 바닷속에 있습니다. 또 아틀란티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틀란티스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그죠? 아까 저기 오 기자가 처음에 얘기한 북극 밑에 대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는 7개 대륙에 이어 8번째 대륙, 일명 질랜디아가 존재한다고 주장. 아, 질랜디아. 그리고 그가 8번째 대륙으로 지목한 곳은 뉴질랜드와 뉴칼레도니아가 있는 오세아니아 지역인데요. 사실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를 비롯한 인근 섬들은 단순한 섬이 아니라 대륙의 일부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12년 뒤 루엔딕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싣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2017년 뉴질랜드의 지질학 과학연구소 역시 질랜디아가 단순한 해저 지각이 아니라 약 49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8번째 대륙이라고 주장합니다. 어휴, 대박이다. 아, 걔네들이 떠 있는 게 섬인 거구나. 일부들이 나와 있고 밑에 다 가라앉았다. 그럴 수 있겠네. 자, 해당 연구팀은요, 질랜디아 대륙으로 추정되는 해저에서 약 8천 점 이상의 화석 표본을 채취했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 육상 식물의 화분과 포자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아, 떠 있었네, 그럼. 진짜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언더더씨가 저기네, 사실 상상 속에 언더더씨 있는 저기는. 지난해 9월 질랜디아 대륙으로 추정되는 곳이죠. 뉴질랜드 북섬 타라니키 해안에서 발견된 펭귄 화석을 분석한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펭귄 화석? 이 펭귄 화석은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약 300만 년 전 고대 펭귄의 화석으로 추정. 해당 연구팀에 따르면요, 이 고대 펭귄들은 현대 펭귄들의 조상격으로 과거 오랜 기간 질랜디아에서 서식하다가 지각 변동으로 대륙이 가라앉자 남반구 곳곳으로 흩어진 거라고 합니다. 야, 그럼 질랜디아라는 대륙이 실제로 육지에 있었대. 그러니까 지금은 바다 밑에 가라앉았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라는 상당히 좀 근거가 있네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펭귄 죽으면 뜨죠? 아니야, 그니까. 또 뼈가 되면 또 가라앉죠. 가라앉지. 네. 그럼 걔가 가라앉아서 된 거 아니에요? 예? 네? 땅이 올라온 게 아니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땅 안에서 발견된 화석이다. 땅 아니요? 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멕시코 수중 동굴에서 발견된 모모. 멕시코 수중 동굴에서 13,000년 전 유해 발견. 멕시코 유카탄 반도 수중 동굴 유골 9구 이상 발견. 2007년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는 의문의 단서를 제공해준 13,000년 전 소녀 나이아 유골을 비롯해서요. 최근 15년간 약 만 년 전에 멕시코에 거주한 원주민들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만 년 전 유골? 아니, 난 그 만 년 전이라는 것도 신기하고 수중 동굴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네. 어떻게 거기서 인류의 뼈가 발견이 돼요?
그런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유골을 연구 분석하던 전문가들을 의아하게 만든 한 가지가 있었으니 이 좁은 동굴에 대체 왜 들어간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해 드디어 이 수수께끼를 풀어줄 단서가 발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오. 그럼 이제 그들이 사망한 원인도 나올 수 있겠고. 그렇죠. 그렇죠? 그들이 살아갔던 세상의 문명도 혹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 연구팀이 유카탄 반도 수중 동굴에서 발견한 무언가. 이건 광산을 채굴한 도구 같은데? 무려 12,000년 전 광산의 흔적이었습니다. 광산? 선사시대 광산 채굴에서 뭐해? 자, 그럼 이곳에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대체 만여 년 전 이 광산에서 무엇을 채굴했느냐? 바로 붉은 빛을 띠는 광물, 대자석이었습니다. 대자석. 야, 근데 저 대자석은 또 뭐에다 쓸 수 있을까요? 정말 염료 아니면 정말 생각이 안 나네요. 현재 대자석은 자외선 차단제, 방충제 등의 염료로 사용되는데요. 당시에는 이 대자석으로 벽화를 그리는데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신기한 건요. 아메리카 원주민들 역시 대자석을 이용해 동굴 벽화를 그리거나 몸치장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 대박이다. 아니 옛날에 인도하고 우리나라 언어 놀이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뭐 인도에서 쓰는 말 중에 우리는 말도 있다고 그랬고 그처럼 하나의 문명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졌다는 증거가 아닐까. 예. 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싶고 4위 공개합니다. 연못 아래 잠든 2000년의 비밀. 중국 저장성의 작은 마을 롱류. 이 마을에는 바닥 없는 연못이 있다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대한 수수께끼를 품은 2000년 전 연못의 비밀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1992년 이 마을의 주민들은 바닥 없는 연못의 실체가 몹시 궁금했던지 연못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17일에 걸쳐 연못의 물을 다 빼낸 마을 주민들은 무언가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혹시 그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터널을 발견했나요? 오. 거기다 돌을 던져봤더니 총소리가 났나요? 뿅뿅뿅! 아니면 거기서 3m짜리... 아니, 거인이 나왔나요? 흥룡을 찬 거인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연못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거대한 수중 동굴이었습니다. 진짜? 높이 20에서 40m, 1000에서 3000제곱미터 규모로 총 24개가 발견이 되며 진짜 크다.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자, 20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동굴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이 아닌 사람이 오로지 끌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인공 동굴이라는 점입니다. 이야. 그리고 이 룽유 동굴 안에는 정교한 조각뿐 아니라 교량과 계단, 기둥까지 발견됐지만 신기하게도 이 모든 작업에 불을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정도면 진짜 누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일부러 물 안에다가 묻었다라고 말하는 게 더 믿길 정도예요. 아니, 그러기에는 부피가 너무 커요. 근데 규모가 너무 크잖아. 한 개도 아니고 도신데. 24개 동굴을 그냥 끌로 이렇게 이걸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 요즘 기술로 저걸 저렇게 파내려가도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이곳을 조사한 고고학자들은 동굴에 햇빛이 드는 시간 동안에만 작업했을 거라고 추측. 하지만 왜 굳이? 전기도 장비도 없던 당시의 기술력으로 힘들게 수중에 대규모의 동굴을 만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잘 보존될 수 있었는지 무수한 의문만 생기게 됩니다. 룽유 동굴은 왕가의 무덤이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채석장이나 저장고였을 겁니다. 자, 하지만 왕실의 무덤이라면 있을 법한 유물들이나 매장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돌이나 얼음을 채석했다면 어떻게 수중까지 돌과 얼음을 운반할 수가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 어떤 역사서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신기하다. 정말 저게 만약에 물속에 있고 저 안에서 저걸 조각해냈다면 거기서 나온 돌을 어떻게 가지고 올라오냐고. 아니, 그리고 어떻게 저 물 안에서 저걸... 그것도 너무 어려워. 잠수 뭐 스쿠버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1분이나 잠수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국가적인 어떤 권력이 주도해서 저걸 만들었다면 기록이 거의 있어요. 진시황릉 수준의 공사인데 그러면 기록이 있겠죠.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싶고 3일 공개합니다. 전 한. 자 이제 두 개 하나죠. 아... 전 한. 2대1 혹은 1대1. 아하 기회가 남아 있구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12세기에 건립된 이후 크메르 제국, 앙코르 문명의 번영을 상징했지만 그 옛날 도대체 어떤 기술력으로 이 앙코르와트를 세웠는지, 크메르인들은 어디에서 살았으며 또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살았던 도시의 흔적은 지금까지도 밝혀야 할 숙제입니다. 진짜 신비한 곳이야 정말. 그 규모와 수준 정말 대단하잖아요. 자, 그런데 2012년 호주 고고학 연구팀은 여의도 면적의 655배에 해당하는 총 19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레이저 스캐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약 1000년 전 중세 도시를 발견했고요. 이 도시들은 679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의 규모에 필적할 것으로 추정! 어허. 그리고 학계에서는 동남아시아 역사를 뒤집을 새로운 발견이라며 들뜬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이 전설로 존재했던 크메르 제국의 잃어버린 도시를 찾았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도시가 바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대 비문으로 전해지던 전설의 도시. 서기 8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세워졌다고 알려진 곳. 앙코르 이전보다 앞서 세워진 크메르 제국의 최초의 수도. 마헨드라 파르바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메르 제국의 앙코르보다 앞선 대도시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연구팀은 이곳에서 왕궁과 피라미드 형태의 사원, 연못 등을 발견했는데요. 오. 뿐만 아니라 크메르 제국의 힘의 원천이자 상징인 물을 이용하는 수력 시스템이 대규모로 발견. 우와. 크루들이 앙코르와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두고 연구팀은 수로들이 비록 원활하게 작동되진 않았지만 앙코르 문명이 만든 인공 호수의 근간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려 1000년도 전에 세워진 도시지만 구조물들이 규칙적인 너비의 격자무늬 배열로 정교하게 세워진 도시임이 밝혀졌는데요. 즉 이는 과거 크메르인들이 계획적으로 세운 도시라는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이 같은 발견은 미지의 문명이었던 크메르 제국이 그간 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오래전부터 발달한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점, 제국의 번영과 그 규모가 방대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 세계 어디에서든 물을 다스리는 건 권력의 상징이라 크메르 제국이 그 정도의 권력을 뭐 유지하거나 네. 혹은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인프라가 없었을 텐데 수로와 앙코르 같은 사원들을 다 만든 거죠. 대단하죠. 그 연구를 통해 조금 이런 의문들이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싶고, 자, 1위 후보 하나씩 남았죠?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싶고,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우리가 배운 인류 최초의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아니,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역사를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형 좀 바꿔. 모두 뒤집어버리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무려 기원전 7500년경에 탄생한 것으로 추측되는 신문명이 발견된 겁니다. 황하 외웠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다음에 겐지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웠는데, 와, 발견이 여태 왜 안 된 거야? 어디에 있었기? 어쩌면 인류 역사를 새로 쓸지도 모르는 신문명은 인도 구자라트주에 위치한 캠베이만의 해저에서 발견됐습니다. 인도구나, 인도. 바다 아래에 있었어? 2001년 인도 국립해양기술원이 해양 오염도 측정을 위해 음파탐지기로 해저 촬영을 하던 중 바닷속에 뭔가 직사각형의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고대 도시의 터로 추정되는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 구조물 수십 개를 발견했는데요. 와, 저거는 사람이 만든 거네. 당시 인도 해양 고고학의 최고 권위자인 라오 박사와 전문 다이버들이 투입돼 조사한 결과 댐으로 추정되는 건축물과 댐? 전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전망대, 에이. 곡물 창고,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요. 우와. 심지어 주거지로 추정되는 곳에는 지금의 하수도 시설과 매우 흡사한 통로와 도로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해저 도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죠? 그중에 이 인도의 해저 도시가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는 증거 있습니까? 아니, 억지를 부리지 말자고요, 우리가. 증거 앞에서.
이 당시 조사팀은 이 해저 도시에서 발견한 도자기, 조각상, 난로 재료 등 약 2,000점의 유물을 인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작은 나무 화석이 발견됐고요. 이 나무 화석에 대한 탄소 연대 측정을 한 결과 밝혀진 충격 사실. 이 나무 화석의 연대는 기원전 7545년에서 7490년 사이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나무 화석의 탄소 연대에 따르면 이 해저 도시의 문명이 인류의 4대 문명보다 앞선 무려 기원전 7500년경에 시작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나무 화석이라고 하는 게 저 해저 도시의 유적이 맞을까요? 이게 흘러흘러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이 나무 화석의 용도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요. 그렇지. 나무 화석과 이 해저 도시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도 캠베이만에서 발견된 해저 도시. 과연 그 도시는 인류 최초의 문명 도시였던 걸까요? 신비한 황금의 도시, 마추픽추의 나라, 잉카 제국. 13세기경 건국 초기엔 페루 근교를 지배하다가 15세기 말에는 서부 남미 일대를 장악, 거대 왕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잉카 문명의 수많은 유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명 자체가 미스터리 그 자체란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잉카 문명의 비밀을 파헤치러 대탐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잉카 제국이 본격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은 1911년 미국의 고고학자인 하이럼 빙언에 의해서 페루에서 고대 도시인 마추픽추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몇백 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면도칼 하나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이 맞닿아 있는 돌들. 마추픽추의 건설 시기가 1450년경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 당시 이렇게 정교한 건축술이 있었다는 게 충격 그 자체, 미스터리였습니다. 야, 진짜 어떻게 저 위로 저걸 가져가냐고. 그리고 평지에다가 저걸 다 쌓아서 뭘 지었다고 해도 놀라운 거긴 해요. 근데 저 2400m 뭐 정말 높은 산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오죽하면 외계인설이 나오겠습니까? 의문은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거 잉카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농사도 뭔가 최첨단인가요? 여기도 뭐 최첨단 뭐 농기계 이런 게 나오나요? 잉카인들이 농기구로 사용한 것은 철이나 청동기관인 바로 돌! 그들은 돌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미 조선시대에는 쟁기도 있고 낫도 있고 호미도 있고 다 쓸 텐데. 자, 심지어 한때 서부 남미 일대를 장악했던 잉카 군대의 주 무기 역시 총 등의 최첨단 무기관인 돌도끼와 나무 곤봉! 임진왜란 때 조총 들고 외국가 쳐들어왔는데. 맞습니다. 야, 정말 시대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밸런스가 너무 깨지네. 결국 석기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잉카 제국은 16세기 철기로 무장한 스페인 군대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문명보다 훨씬 뒤늦은 석기 문화와 훨씬 앞서 나간 초고도 과학기술을 동시에 지녔던 잉카 문명. 과연 어느 쪽이 진짜 그들의 모습이었을까요? 태평양의 파라다이스라고 불리는 폴리네시아는요, 그리스어로 많은 섬이라는 뜻 그대로 뉴질랜드, 타이티 등 1,000개 이상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특히 바다낚시의 성지이자 낚시꾼들의 파라다이스로도 유명한데요. 여기에 또 숨은 신화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부터 하와이까지 폴리네시아 전 지역 신화에 등장하는 낚시 왕이 있습니다. 이덕화 선생님 아닙니까? 이덕화, 이경규 다 아니고요. 서, 부탁해. 신과 인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 반인 마우이. 어느 날 마우이만 쏙 빼둔 채 바다 낚시를 떠나기로 한 네 형들. 하지만 마우이는 몰래 낚시에 따라 나섭니다. 카누가 망망대해에 다다랐을 때 서프라이즈 하고 형들 앞에 나타났죠.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든 형들과 함께 역사적인 낚시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와우, 입질 장난 아닌데? 월척각 마우이의 낚싯줄이 팽팽해졌습니다. 7자, 8자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쫙 걸린 거죠. 그 뒤 마우이는 잡은 물고기를 위한 의식을 치르기 위해 무당을 찾아 나섰는데요. 자, 이때 형들이 가만히 있었으면은 신화가 안 됐겠죠. 아, 갈등이 있나요? 그럼요. 형들이 먼저 선수를 쳐서 대형 물고기를 손질했는데
이때 물고기가 고통에 겨워 파닥파닥 몸부림을 치자 바다 한가운데 산과 골짜기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아, 생선들이 파닥거려가지고? 네. 그런데 마우이 때문에 생긴 섬들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태양이 너무 제멋대로 빨리 휙휙 도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농작물을 거둘 시간이 없고 또 어부는 잡은 물고기를 저장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착한 마우이 누나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그물과 요술 도끼를 들고 태양을 그물로 휙 낚아챈 뒤에 요술 도끼 맛볼래? 천천히 돌래! 예예예 예.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돌겠습니다. 까불고 있어요. 이렇게 단단히 약속을 하고서야 해가 천천히 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겁 주니까 바로 천천히 돌네. 야, 근데 태양을 잡은 거는 역대급이다. 저런 설은 없잖아요. 모든 전설의 시작, 신화 연대기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인도판 노아의 방주, 마누 신화. 기독교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그런데 말입니다. 인도에서는 인도판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판 노아의 방주. 아, 이거 처음 들어봤다. 인도 버전. 네. 처음 들어보죠. 네. 아주 먼 옛날, long time ago. 인도의 한 평원에 살던 남성 마누. 어느 날 아침 그가 강에 가 세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손 안으로 쏙 들어온 작은 물고기. 제가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지 않게 구해주세요. 그럼 나중에 저도 당신을 구해드릴게요. 착한 마음씨를 가진 마누는 핸드메이드로 요래조래 멋들어진 항아리를 만든 뒤 물고기를 넣어서 애지중지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귀염뽀짝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가 감히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자라 강에 풀어주게 됐죠. 아, 연기가 이어지고 있었군요. 예. 컸어 이제. 말이 좀 많은 물고기. 물고기가 다시 한번 마누를 찾아와서 말을 걸게 됩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고 당장 배를 만드셔야 합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뒤 마누는 일단 물고기의 말대로 크고 튼튼한 배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배를 완성하자마자 정말 물고기의 말대로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요. 마치 거대한 폭포수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물고기는 거친 물살을 가르며 영치 마누의 배를 이끌었고요. 그렇게 40일 뒤 마누 같은 배는 인도 북쪽에 있는 거대한 산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약간 우리한테도 있는 은혜 같은 뭐 까치? 제비? 뭐 이런 제비. 생각도 나고. 근데 그 얘기들하고 노아의 방주 스토리하고 짬뽕이잖아요. 나라마다 참 약간 비슷한 스토리들이 있어요. 있네요. 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비는 그쳤지만 이 거대한 홍수는 마누를 제외한 지상의 모든 생명들을 휩쓸어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에 홀로 살아남은 마누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버터와 우유, 우유의 응금물인 커드를 물속에 던졌는데요. 그러자 물속에서 단단한 덩어리가 마구 엉기더니 여성 이다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이브가 인도에서는 마누와 이다가 되는 것이죠. 모든 전설의 시작, 신화연대기 19, 13회 공개합니다.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 프라야그라지에서 장장 49일간 열린 힌두교 축제 쿤부멜라. 이때 무려 2억 4천만 명이 강에 입수했는데요. 말이 돼? 어마어마합니다. 이 쿤부멜라는 2017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한 세계 최대 종교 축제인데요. 이곳에서 몸을 담그게 되면 특별한 신의 은총으로 죄를 사함을 받고요. 구원의 길에 들어선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속죄하기도 힘드네요. 예. 저 줄 서가지고 저기 들어가려면. 속죄도 저 번호표 뽑아야 돼요. 네. 이곳이 인도에서 종교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이유. 창조의 신 브라흐마가 최초의 제사를 드린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종의 힌두 신화의 창조의 신이군요. 맞습니다. 네, 가장 메카 같은. 그렇죠. 인도에서는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는 삼주신이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신 비슈누. 세계 멸망과 재건을 책임지는 파괴의 신 시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천지를 창조한 신 브라흐마. 제가 인도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예전에. 예, 예. 인도의 모든 트럭과 택시에는 저 브라흐마가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없는 차를 본 적이 없어요. 태초의 신 브라흐마는요, 스스로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와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했는데요. 야, 여기 또 알 나오네요. 그렇죠. 본인이 깨고 나온 알, 그 반쪽으로 하늘을, 나머지 반쪽으로는 땅을 만들었어요. 아, 요거 반고랑 똑같네. 네.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창조해 사라스와티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딸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사라스와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뜨거운 욕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라스와티는 그게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래, 아빠인데. 그래서 아버지 격인 브라흐마를 피했는데. 내가 그렇게 숨어버리면 어쩔 수 없구나. 이걸 더 만들 수밖에. 바로 머리를 더 만든 겁니다. 처음에 머리 두 개, 그 다음에 머리 두 개를 더 만들었어. 머리가 총 다섯 개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다섯 개의 시선이 그녀를 마구 추적을 했습니다. 이때 사라스와티는 아예 하늘로까지 도망가셨는데 브라흐마는 하늘을 향해 간곡하게 외칩니다. 우리의 결합만이 만물을 창조할 수 있단다. 내려와서 모든 생물과 신, 악마를 만들자꾸나. 브라흐마의 청을 듣고 마음이 약해진 사라스와티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결국 둘은 하나로 맺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 사이에서 탄생한 것이 인류의 조상인 마누. 참고로 앞서 나온 그 인도판 노아의 방주 마누, 그 마누의 선조인 셈이죠. 연결이 되네, 이렇게. 그렇죠. 저 인도 갔을 때 떠올려보면 시바나 비슈누나 가네샤는 많이 있어요. 근데 브라흐마는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그 저 얼굴이 뭐 택시나 이런 데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하는 트럭마다 브라흐마가 있네. 그거는 이제 인도의 모든 트럭과 택시에는 저 브라흐마가 있어요. 편집하면 됩니다. 거의 뭐 파괴신 비슈누인데요. 전 편집의 신입니다. 예.